첫 번째는 재앙화를 많이 해요. 아주 부정적으로 예언하기를 많이 해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 내가 잘안될줄 알았잖아. 거봐, 난또 차일 줄 알았잖아. 거봐, 난또 실패할 줄 알았다고. 내가 나에 대해서 계속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개인화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어저께 이제 부장님한테 뭐 보고서를 냈는데 부장님이 엄청 저를 뭐 혼냈단 말이에요. 다음날 그래도 오늘은 새로운 날이니까 인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사를 했는데 부장님이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 봐, 부장님 표정 안 좋네. 나 때문에 또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 나 때문에. 다른 생각 때문에 그냥 간 건데. 그래서 개인화를 많이 하면 무엇이 안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이 전체 상황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저거 봐, 나 때문이잖아. 이 생각에 갇히기 그래서 때문에 거기 꽂혀 있어. 꽂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 때문에 지금 저 말을 한 거지라고 생각한 순간 전체 상황이 안 보여요. 즉 인생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약간 완벽주의자들도 저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다 자기 쪽으로 뭐. 맞아. 세 번째, 이분법적인 사고는 이거 아니면 저거야. 넌 나를 사랑하던가 사랑하지 않던 제가 거야. 그래요. 다 해당이 되네. 나 저래. 오늘 데이트를 안할 거면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회색 분자는 없어. 시간이 안 돼? 그럼 날안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이야. 아, 나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도 1등 아니면 다 꼴찌야. 의미 없어. 1등 하면 공부로 성공하고 나머지 다 똑같아. 진짜 진짜 이렇게 얘기하세요? 1등 하면 공부로 성공하고 나머지 다 똑같아. 나머지 다 똑같아. 공부 안 해도 되는데 1등 할거 아니면 공부시키지 말자. 자기한테는 되게 친절하면서 남한테는 되게 엄격하게 구는 사람 있죠. 아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 이랬다가 난 사람한테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풍요롭다고 느끼지 못하고 늘 이렇게 뭔가 보채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아요.